그래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을 이해하시려면은 그 동시에 약간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어떤 기업을 이해하는데 재무제표라는 거에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서류가 있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식이 어떤 건지 조금 간략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대차대조표, 예전에 그렇게도 불렀고 영어로는 뭐 밸런스 시트라고도 부르는데, 혹시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온라인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상업학교나 뭐 상과대학을 나오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굉장히 뭐 익숙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복식북이라고 그래서 돈의 상태를 이중으로 표시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말도 조금 어려운데 좀 간략히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유래는 그래요. 회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기업과 거래 대상들 간의 사이에서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 채권과 채무를 기장한다 그러죠. 장부에 적기, 장부에 적을 때 거래 상대방의 인명, 사람 이름을 회계 과목으로 사용한 것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 뎁터라 그러죠. 제가 그냥 가상으로 14세기 메디치 은행, 이때 뭐 피렌체 메디치 은행이 중세 때 초창기 대부업 또는 뭐 지금의 은행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금융업자가, 대부업자가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그냥 상상해서 한번 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메디치의 돈을 빌려준 사람, 대주죠, 대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그 다음 왼쪽은 그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또 빌려준 사람, 나한테는 차주죠.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부동산 같으면. 그래서 차대, 이렇게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예전에 뭐 공부하면 그냥 무조건 외워, 이해 잘 안 되지 이랬는데 이거 보니까 좀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되시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사람 이름을 실제 적었다고 하니까 메디치, 자 3,500이란 돈은 내 돈이야. 총 7,000이란 돈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꿔준 사람 샤일록이 500, L이란 공작이 1,000, A란 추기경이 2,000. 요게 이제 지금의 회계 과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엔 뭐 대부업자가 시작했으니까 다 꿔준 돈이니까 여기다 굳이 뭐 계정 과목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사람 이름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000이라는 돈을 내가 모았어요. 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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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내 돈 넣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기업이고 법인이면 사실은 내 돈도 메디치라는 은행에 꿔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때는 아직 자본하고 부채 개념은 없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돈을 교황한테 2,500 꿔주고, 영국의 왕이 전쟁한다 그래서 2,000 꿔주고, 독일에는 뭐 공작들이 뭐 300명 있었다 그러니까 공작 중 하나한테도 한 2,500 꿔주니까 7,000 이렇게 꿔주면서, 이 사람은 매일 이것만 관리하는 거죠. 건물주가 임차인 이렇게 관리하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재무제표라는 게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 내용은 오른쪽에 적어서 합계를 내고, 내가 그 돈을 다시 빌려준 사람 왼쪽에 이름을 적고 쭉 해서 합계를 내는데, 밸런스 시트라는 거에서 이 밸런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 이 금액이 서로 틀리면 안 돼요. 항상 맞아야 돼요. 이게 복식부기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왜 틀려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99% 나한테 돈 빌려주고 까먹는 놈 봤어요? 그것도 직업적으로. 근데 꼭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나한테 빌려간 애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죠. 아이, 교황이 갚을 줄 알았더니 얘가 교황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찰필 미루고 안 갚네 이게. 그리고 뭐, 야 내가 너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나한테 2천만 받고 500은 까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6,500으로 줄어들죠.
근데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받게 생겼어 결과적으로. 그럴 때 이제 대손 생긴다 그러죠. 꺼졌다가 손해 나는 거 대손이 생긴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빌려준 사람들 네 것 가져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이 업을 유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돈 500 까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500 지우고 여기서 500 지우면 이제 6500 되는 거죠. 그러면 밸런스가 맞죠. 맞춰야 돼요. 또 거꾸로 사업이 잘 돼서 대법이 잘 돼서 꼬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또 뭐 B라는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여기다 한 3천 넣었어요. 여기서 또 새로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구나. 그래도 적어야 돼요. 현금이래가지고. 그래서 3천 맞추면 만만 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좌우가 항상 밸런스 균형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세모 위에다가 이거 딱 놨을 때 딱 똑같아야 돼요. 무게가 그 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밸런스 시트다. 여기서는 문제가 안 생긴다. 여기서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기죠. 그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생겨요. 뭐 그냥 기업을 운영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해서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왜 되고 왜 찬지 그것도 알게 되시고. 요즘은 이제 그 말이 어려운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그러지 대차대조표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유래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시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아까 동인도 회사 시간이 거의 막 다 돼가는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1795년에 아까 주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1년 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1795년 말에 재무제표가 있고 1년 후에 이제 이 배가 성공적으로 잘 귀향했을 때의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제가 그냥 상상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총 영국이니까 2만 파운드의 돈을 오른쪽에 조달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돌아왔을 때 우리 선장 선원들한테 1,000파운드, 4,000파운드에서 이제 5,000파운드 줘야 돼요. 평상시 급여는 없는 걸로. 뭐 그랬겠죠. 그 당시 뭐 급여 조금 받고 뭐 대신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죠. 뭐 그 목숨 걸고 가는 항해인데 그냥 뭐 월급 조금 받고 가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들 뭔가 큰 몫을 한몫 준대니까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약간 성과급 개념인데 어쨌든 이 동인도 회사랑 회사 입장에서는 돌아왔을 때 갚아야 될 돈이니까 이 급여도 부채예요. 5천을 이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 은행 A 공작은 아예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원금 플러스 이자로 줘. 뭐 한 알려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3,500, 1,500 해서 한 5,000 정도. 이자율은 뭐 한 뭐 당시 좀 높았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나중에 보시면 100%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부채가 형성되고 이때 이제 부채하고 자본 개념이 생긴 거예요. 요 돈 가지고 뭐 갈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이 모험 벤처 자본에 투자할 사람을 모은 거죠. 이게 주주예요. 그래서 뭐 영국에 뭐 에드워드인지 엘리자베스인지 뭐 왕이 있었겠죠. 에드리아베스는 아니었을 거고 왕이 이제 한 4천 파운드 내고 추기경도 내고 뉴튼경도 내고 기타 주주 내고 아이작 뉴튼이라고 아시죠? 이분도 그 주식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물론 이제 나중에 크게 뭐 남의 회사라는 사우스 컴퍼니 때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크게 패가망신 수준의 돈을 날리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셨대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또 물리학자잖아요. 산수를 얼마나 잘해. 자기가 이걸 규명해 보겠다. 내가 이 물리학도 하는데 이 주식시장 따위를 모르겠느냐. 열심히 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다. 나중에 뭐 사기도 당했다고 하시는데 뉴튼경도 투자했다고 쳐서 이제 이렇게 2만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 가지고 뭐 여 앞에서는 뭐 이제 여기서도 당연히 뭐 물건 거기 인도에 가서 팔 물건도 뭐 샀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거기 가서 상품 구매 대금으로 현금 뭐 은이나 금을 가져가겠죠. 만 식량 2만. 가다 보면 또 해적들 만나고 싸워야 되니까 총알 포탄 이런 거 사는데 2천, 2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직기 비품 이렇게 산 유동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가벼운 자산에 15,000 파운드. 그다음에 대포 무기 움직이지 않는 자산, 저 배 이런 거 사는데 5,000 파운드에서 2만 2만 딱 맞춰서 이제 준비 딱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인도 가가지고 이제 장사 물건을 잘 사가지고 뭐 후추니 뭐니 뭐 샀을 거 아니에요. 뭐 면이니 뭐 영국에 와서 이제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돌아와. 근데 성공했다고 치죠. 그리고 이 당시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주주들한테는 만 주를 1파운드 액면가에 발행했으면 이제 1파운드 곱하기 만 주 하니까 만 딱 나오죠. 한 주씩 만 주 딱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건 이쪽부터 설명할게요. 상품이 이제 런던에 와서 팔면 저 만 파운드 주고 산 게 한 5만 원에 팔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뭐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보다 더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기에는요. 이렇게 목숨 걸고 갔다 오는데 뭐 한 5배, 10배는 그냥 기본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이걸 누가 해?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그죠? 다 날릴 수 있는 건데. 그 정보도 없고. 자, 5만. 그냥 5만. 그 다음에 얘는 뭐 다시 안 쓰고 그냥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고가격에 다시 팔 수 있다. 5천 파운드. 자, 그리고는 성공했으니까 선장 선언에 대해서 5천 파운드 약속한 거 줘야죠. 원래는 성과급으로 해서 이제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약속했다 치고. 그 다음에 요 부채로 빌려준 분들은 이자율 100%로 쳤어요. 그러니까 3,500을 7,000 줘야죠. 원금 3,500에 이자 3,500. 이자도 비쌌겠죠. 당연히 이런 사업은. 그 다음에 1,500짜리도 역시 같은 이자 100%로 빌려서 3,000 파운드 갚고. 그러면 부채로 갚아야 될 건 총 15,000. 55,000 중에 이제 4만 남죠. 15,000 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주들을 왕, 추기경, 뉴튼, 기타 주주한테 한 주당 얼마씩? 4불씩 4만 불을 나눠주면 이제 청산이 다 끝나는 거죠. 주식과 재무제표는 이런 거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지 않았을까요? 225년 전에. 물론 배는 안 팔고 또 쓸 수 있었겠죠. 계산은 계속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누적돼서 오늘날의 주식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지 않았을까 해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은 충분히 예. 지금도 배는요 그런 거 잘 없어요. 배 시세가 중고배가 왜냐면 막 물동량이 넘칠 때는요 배값 또 막 주식값처럼 올라가요. 예. 감가상각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또 배가 물량이 많을 때는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배를 뭐 천억 주고 샀는데 막 그러니까 선 운임에 따라서 변동하지 그 제조 원가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 배 투기 많이 해요. 그래서 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선박왕 뭐 오나시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해운업자가 아니고 선박 투자업자예요. 선주라고 그러죠. 선주업이 따로 있습니다. 네, 참고로. 네. 이거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옛날 배니까 뭐 틀리긴 하겠지만 그 배를 하나 건조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용어를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다 됐지만 요거 마저 할게요. 예. 요 말고 요거 성과 없이 그냥 배만 간신히 귀향했다. 풍랑을 만나고 뭐 해적 만나가지고 뭐 다 털어먹고 선원이 한 뭐 50명 갔는데 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냥 간신히 뭐 선장도 뭐 돌아가시고 뭐 나머지 선원 한 30명이 어찌어찌해서 간신히 돌아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는 팔 수 있잖아요. 포하고 5천 5천 가지고 이제 상 하나의 청산 빚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럼 자본은 꽝이죠. 뭐
어떻게 돼요? 부채 갚는 원리는 이제 부채를 상환한 후에 자녀 자산이 있을 경우에 자본을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돈은 제일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에요. 아까 대처에서 부채 중에 근데 이제 요즘은 부채를 청산하더라도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법제는 급여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현재 법제에는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5,000불 남았으면 무조건 얘 먼저 줘야 돼요. 근데 과연 2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죠? 예.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0불 가지고? 요, 만 남았으니까 반씩 가져가야죠. 원금에. 그렇게 청산했겠죠. 비례 배분하니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아니면 뭐 조금 번지는 얘기지만 뭐 배에 대해서 뭐 담보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담보권자가 우선 가져가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법제는 담보를 설정해도 임금 채권이 우선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거죠.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여튼 뭐 누구 돈 꿔주고 또는 뭐 내가 사업을 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갚아야 되는 돈은 급여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이죠. 재무상태표 그릴 때도 이 항목 중에 제일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위에다 써요. 제일 마지막에 갚아야 되는 거 밑에다 쓰고.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순서 배치다. 그렇게 보시면 재무상태표 이해하는 게 조금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1만 파운드어치 물건을 사가지고 귀향을 해서 5만 파운드에 팔 수 있을 때는 부채 15,000불 상환하고 급여 5,000불 주고 금융부채 이자 5천과 원금에서 이거 다 상환하면 자본은 총 4만 파운드를 상환할 수 있고 원금은 1만 파운드였고 수익금이 3만 파운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투자 수익률을 이제 구할 때 요 단어도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기 자본 이익률, 뭐 자본 이익률이라고도 하는데 ROE 이 영어도 꼭 외워두세요. Return on Equity. Return은 이제 돌려받는 돈. Return on Equity. 그럼 얼마 투자했어요? 만, 4만, 만으로 나누고 이제 이건 자기 돈 투자한 거 1을 빼주면 300% Return on Equity.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은 300%다. 이게 주주 수익률이에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 도대체 이거 얼마 버는 거야? 내가 하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부채 다 이렇게 해주고 내가 과연 순수하게 내 자본 투자한 게 얼마 버는 거야? 내 1억 투자했는데 남의 돈 1억 투자하고 2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1억 빌린 돈 1억에 대한 이자 예를 들면 10% 다 주고 내 돈 1억 투자한 거 그럼 총 번 돈이 얼마다?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이자랑 주면 4천만 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에 대해서 40%니까 40% 이 경우에는 300% 안 어렵죠. 예, 안 어렵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거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총자산 이익률, Return on Asset. Asset은 전체 자산. 아, 전체 자산이 아까 대차대조표에 보면 5만 5천이었죠. 부채까지 다 포함한 거. 그거를 수익 2만에 총 투자했는데 5만 5천 나와서 이때는 175%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쓰지만 어떤 기업이 이제 돈 잘 버냐 이거는 이제 차입금까지 포함한 개념 이거는 주식만 본 개념 자본금 요게 제일 중요하다 주식에서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란 말씀 자꾸 드렸는데 아까 만불에 1파운드씩에서 만파운드 만주를 투자했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장부에 적힌 자본이에요 그거는요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제 돌아왔을 때는 장부에 이렇게 해서 또 되지만 5만 5천으로 바뀌었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나온 대로 런던에 있는 그 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끼리 배가 뭐 풍랑 만나서 파손됐대더라 뭐 해적 만났더라 그러면은 저게 1파운드에 발행됐지만 1파운드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뭐 0.5파운드에도 거래되고 뭐 또
0.7에도 거래됐다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어떨 땐 야, 그 배 잘 가가지고 지금 뭐 잘 도착해서 거기 장사 잘하고 있대. 그럼 뭐 한 2, 3파운드도 거래되고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만주 한 게 그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게 시가총액. 영어로 영어 안 썼네요.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이런 말을 쓰는데 요거는 뭐 영어까지는 안 알아도 좋은데 시가총액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사람들이 거래하는 그 주식의 한 주 가격 곱하기 주가. 여기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확정된 가격이지만 여기서는 얼마에 4불이죠. 4불 곱하기 만주 하니까 4만. 근데 돌아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호재가 들리면 이게 뭐 10불까지 10파운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와봤더니 뭐 10파운드까지는 아니고 닦아보니까 뭐 한 절반쯤 건졌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10파운드 산 사람은 중간에 손해죠. 사실 청산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해적 만나고 풍랑 만났다는 소문 막 돌 때 뭐 0.2파운드까지 빠졌을 때 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이 수익률 청산하면 뭐 300% 곱하기 또 5 해야죠. 0.2로 빠졌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3, 5, 15, 1500% 수익 난대.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암산이 되죠? 암산 안 되시는 분 되죠?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이거 누구 따라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게 시가총액이고 투자 수익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 이거는 장부에 있는 거랑은 항상 틀리다. 왔다 갔다 한다. 주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런 얘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가로만 자꾸 보시지 말고, 왜냐하면 회사마다 자본금 크기가 다 틀리니까 주수가. 삼성전자같이 막 1억 주, 2억 주 발행한 회사도 있지만 어쩐 주는 뭐 조그맣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 만 원짜리고 어떤 회사는 10만 원짜리야. 그럼 그거 어떻게 같이 회사의 크기를 비교해요? 그게 안 되니까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똑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약간 틀리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뭐 500조다.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 하는데 100조다. 그렇게 비교해야지.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이 100원이고 얘는 5만 원이잖아요. 지금 시가가. 그럼 얘가 비싼지 싼지 서로 상대 비교가 어렵잖아요. 하이닉스는 뭐 얼마죠? 8, 9만 원 하든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란 개념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이라는 이 숫자를 항상 주식 투자하시면, 아, 그 기업은 시가총액 얼마짜리야 정도는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익숙하게 이렇게 입에서 나올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제가 10분이나 초과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뭐 앞에 내용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런 주식이 뭔지, 그 다음에 주식에 관련된 그 아주 꼭 머릿속에 담고야 있어야 할 용어들,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앞장에서는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갖는 그 가격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패턴을 찾아가지고 일관성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라.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괜찮다. 이제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